자,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0쪽 보실까요? 별표샷에 7번. 7번. 조세 독립성 여부에 따른 분류. 페이지 여러분 20쪽입니다. 20쪽. 7번. 조세 독립성 여부에 따른 분류. 조세의 독립성 여부에 따른 분류에는 독립세가 있고 부가세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독립세라고 하는 것은 세원이, 여러분 세원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 용어인데, 세원이라는 건 세금의 원천이다 이 말이야. 세원. 세금의 원천이 되는데 세원이 독자적인 조세입니다. 이것도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 우리나라의 세금에는 대부분 조세가 독립세입니다. 대부분 조세가 독립세가 되었어요. 세원이 독자적이다. 암기할 필요가 없고요. 뭐 예를 들면 뭐 대부분 뭐 취득세라든가 대부분 조세입니다. 어? 등록면허세, 재산세, 시험범위 들어가는 거, 종합부동산세. 자, 시험범위 들어가는 것만 하겠습니다. 체계 관계없이 내가 알려드리는 것만 하세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게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거야.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세금이 다 독립세라는 겁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게 독립세야. 자, 부가세라는 건 뭐냐? 말 그대로 독자적인 조세에 추가로 세금이 붙는 겁니다. 독립된 조세에 추가로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추가로 부과되는 조세가 됩니다. 독립된 조세에 추가로 부과되는 조세를 부가세라고 한다. 독립된 조세에 추가로 부과되는 조세. 독립된 조세에 추가로 부과되는 조세를 부가세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가세만 알면 되는 거예요. 부가세. 거기 교재 보시면 부가세가 많이 나왔죠. 대표적인 게 취득세를 낼 때 농어촌 특별세가 붙어요. 농어촌 특별세. 취득세를 낼 때 지방교육세가 붙어요. 이게 부가세란 말이야. 다시요. 그러면 제가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 이해를 설명드릴게요. 자, 사례를 가지고 내가 상가를 취득했어요. 이 상가, 이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이 상가를 취득했다. 그러면 취득세가 얼마가 붙느냐? 4%가 붙어요. 4%. 근데 원래는 세율이 얼마냐? 1000분의 40이야. 영화 뛰면 100분의 4 아니에요? 예? 네? 그쵸, 여러분? 1000분의 40이야. 영화 하나 뛰면 100분의 4 아니겠습니까? 이게 4%잖아요. 취득세가 4%야. 이 취득세는 이건 독립세라고. 그런데 우리가 취득세를 낼 때는 또 추가로 붙는 세금이 있어.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가 0.2%가 붙어요. 그러니까 이 농어촌 특별세는 부가세라는 얘기야. 추가로 붙는 거니까. 취득세 낼 때 추가로 농어촌 특별세가 붙는다는 거지.
자, 취득세 낼 때 또 추가로 붙는 세금이 뭐냐?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0.4%. 이렇게 붙어. 이해가 되셨죠? 취득세를, 상가를 사면 취득세가 4%인데, 이것만 내는 게 아니라, 취득세 영수증을 보면, 취득세 얼마, 농어촌 특별세 얼마, 지방교육세 얼마, 합계 얼마, 이렇게 내는 거야.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가 0.2% 붙고, 지방교육세가 0.4% 붙고, 합계 4.6%가 붙는다. 그렇다고, 이 숫자를 암기하라는 건 아닙니다. 시험에 안 나오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는 독립세고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부가세다 이 말이야. Added tax. 추가로 붙는다 이 말이야. 독립된 조세에 추가로 붙는 세금을 우리는 부가세라고 한다 이 말이지. 4.6%가 된다. 4.6%. 아시겠죠? 취득세 낼 때 4% 낼 때 농어촌 특별세가 추가로 붙고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붙는다. 결론,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어디에 들어간다? 부가세에 들어간다 이 말이야.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는 부가세로서 국세지요.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지요. 그러면 시험에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이면서 독립세이다. 맞죠? 아, 다시요? 죄송합니다. 독립세가 부가세다 이 말이에요. 부가세. 또 농어촌 특별세는 목적세도 되지. 목적세.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이면서 추가로 붙는 부가세이면서 목적세이다. 목적세라고 하는 것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징수하는 세금이다 이 말이야. 자,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이면서 부가세이면서 목적세입니다. 특정 목적사. 여러분, 교육세가 있고 지방교육세가 있어요. 교육세는 국세이고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입니다. 아시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징수하는 교육세도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교육세는 지방 앞에 지방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이면서 추가로 붙는 부가세이면서 목적세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것들은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올 수 있습니다. 국세이면서 부가세에 해당하는 조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이면서 부가세에 해당하는 것은 지방교육세가 되겠습니다. 거기 도표가 나왔는데요. 지금은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머리만 아프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상가를 취득했을 때 취득세를 낼 때 농어촌 특별세가 붙고 지방교육세가 붙는다. 그러면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자, 이 정도. 취득세 낼 때 부가세는 어떤 거냐?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이 정도. 그리고 등록면허세 낼 때 부가세는 지방교육세 20%. 재산세 낼 때 지방교육세 20%. 어디 20%냐? 등록면허세에 20%가 붙는 거야. 재산세 낼 때 지방교육세 20% 붙는 거야.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낼 때 농어촌 특별세 20%. 이 정도만 기억하세요. 다시.
없이. 지금 이게 부가세란 얘기지, 이게 부가세. 어? 취득세 낼 때는 부가세가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납부할 때 부가세는 지방교육세, 재산세를 납부할 때 부가세는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때는 농어촌 특별세 20%가 부가세가 되는 거야, 부가세. 요것만 기억하세요. 이게 전부 다야, 시험에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양도소득세 낼 때, 뭐, 감면받을 때, 농어촌 특별세가 붙는 경우 있는데, 지금 그거 하면 머리 아프니까, 거기 있는 거 다 알라고 하지 마시라고. 지금은 아니야. 요것만. 처음부터 막, 이거 다 하면 머리 여러분 진하고, 의욕 상실됩니다. 뼈대만 잡고, 기본 마인드가 있어야 돼. 리걸 마인드. 자, 부가세는, 취득세 낼 때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도 붙고 지방교육세도 붙는다. 등록면허세 낼 때는 지방교육세 붙는다. 재산세 낼 때도 지방교육세 붙는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낼 때는 농어촌 특별세가 붙는다. 이 정도만 아시면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뭐 양도소득세 낼 때는 농특세가 원래 안 붙어요. 그런데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때는 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20%의 농어촌 특별세도 붙는다. 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나중에 배웁니다. 젤로 밑에 박스 밑에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때는 감면받는 그 감면세액의 20%의 농어촌 특별세가 붙는다. 그러니까 재밌는 거 아닌가요? 국가가 야 너는 말이야 양도소득세를 1억을 내야 되는데 너 5천만 원 감면해 줄 테니까 5천만 원만 내라. 그 대신에 감면 받는 그 5천만 원에 대해서 20% 1천만 원만큼 농어촌 특별세를 특별히 내라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국가가 말이죠. 세제 혜택을 주지만 너 세제 혜택을 받는 것만큼 농어촌 특별세를 추가로 또 더 내라 이런 얘기지.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예? 예. 뭐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충학습 잠깐 보실까요? 과거에 시험 한번 나왔는데 이 지방소득세라는 게 있어요. 지방세입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모든 세금에 양도소득, 소득세 같은 세금에 무조건 이게 10% 붙었어요. 원래 부가세에 들어갔어요. 부가세. 그러니까 양도소득세가 천만 원이다 그러면 10%. 100만 원의 지방교육세가 붙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게 부가세였는데 지금은 부가세가 아니라 이게 독립세가 됐어. 독립세.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시험범위는 안 들어가는데도 외외적으로 이렇게 한두 문제씩 시험범위 안 들어가는 것도 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과세 주체가 누구냐? 특광시군세입니다. 도가 아니죠. 다시요. 지방소득세의 과세 주체는 특별시세이면서 광역시세이면서 시군이다. 특광도가 아니에요. 아까 취득세는 특광도였잖아요. 그런데 지방소득세는 특광시군세가 되겠고요. 이 지방소득세는 독립세라는 겁니다. 독자적인 조세입니다. 그리고 3번 소액 징수 면제라는 게 있어요. 소액 징수 면제다. 납부할 세액이 소액일 때는 징수를 뭐 하겠다? 면제하겠다.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2천원 미만일 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지방소득세가 2천원 미만일 때 여러분 미만 줄 주세요. 미만. 2천원 미만. 이하 그러면 틀려. 미만이라는 건 1,999원이야. 이하하면 포함이지요. 근데 시험에 2,000원 이하하면 들려.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이하하면 X야. 미만이야. 1,999원일 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2,000원은 징수할까요? 징수하겠죠. 미만이니까. 응? 이하여야만이 안 받는 거지. 미만이라는 건 1,999원이고 2,000원은 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개인 지방소득세의 소득세와
법인 지방소득세로 구분한다.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거기 양도소득세 낼 때 10분의 1의 지방소득세를 적용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 건물을 팔아가지고 양도소득세가 1000만 원이 나왔다면 거기에 10% 지방소득세를 100만 원을 내야 된다. 이런 얘기죠. 6번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규정 대부분 준용한다 그랬는데요. 지금 이게 독립세야, 독립세.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세무서에다 내고 지방소득세는 어디가 될까요? 특별시 세이면서 광역시 세이면서 시군세가 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서울 강남구에서 부동산을 양도했다 그러면 강남구에 있는 세무서에다가 양도소득세를 내고 지방소득세는 강남구청이 내는 거지요. 어? 특별시세잖아요. 그러나 그 지방소득세는 강남구에 납부한다 하더라도 과세권자는 누구냐? 서울특별시장이야.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장인 광역시장이 강남구청장한테 위임한 거지요. 네가 대신 세금 받아라. 그러니까 이 지방소득세는 과세 주체가 특광시군세라니까요. 구세가 아니야. 특광시군세니까 특별시세란 말이죠. 그러면 특별시장이 받아야 되는데 서울특별시장이 25개 구청장들한테 위임해가지고 구청장이 징수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게 있어요. 과세관청이 광역단체장이면 광역단체세가 광역단체장이 받아가지고 그 기초단체장한테 그 위임한 기초단체장한테 지방세 그 일부 세수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 교부금이죠. 그러니까 상급기관이 하급기관한테 야, 네 세금 받느라 얼마나 고생했냐 하고 주는 것이 지방세 교부금이다. 참고로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보니까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제가 아까 첫 시간에 얘기했죠. 부동산 취득과 보유와 양도에 관련된 조세. 이런 것들은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첫 시간에 공부했는데 부동산 취득과 부동산 보유와 부동산 양도에 관련된 조세가 나왔죠. 여러분, 취득세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아, 취득에 관련된 조세가 나왔죠? 취득에 관련 조세. 거기 박스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취득세. 부동산 사게 되면 취득세 내는 거죠. 소유권 취득 등기 행위에 대한 세금이다. 토지를 사고 건물, 토지, 건축물, 차량, 선박 이런 거 사면은 취득세를 낸다. 두 번째는 등록면허세가 나옵니다. 등록면허세. 소유권 이외의 등기 등록에 과세하는 조세다. 등기 등록에 관련된 조세. 등록면허세. 그런데 과거에는 취득세가 있었고 등록세가 있었는데 등록세가 취득세에 편입되면서 따로 등록면허세가 신설이 된 겁니다. 등록면허세. 그리고 취득세 낼 때 뭐가 붙는다고 그랬죠?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는 여러분 부가세요. 그렇죠? 부가세. 취득세율 1000분의 20에 적용하여 10%가 부과되는 조세. 자, 설명드릴게요. 취득세의 1000분의 20, 2%입니다. 2%에 10%가 붙는다는 겁니다. 어? 납부세액의 10%. 그러니까 취득세 거기 1000분의 20 나왔죠. 원래는 취득세가 1000분의 40이에요. 아까 설명드렸죠. 1000분의 40. 4%. 그런데
취득세의 1000분의 20의 10%. 그럼 뭐야? 0.2%잖아. 아까 제가 상가 살 때 취득세가 4%, 노천특별세가 0.2%. 그러니까 봐요. 1000분의 20의 2%에 10%. 0.2%지. 그러니까 취득세 납부할 때 농어촌 특별세는 0.2% 붙는 거야. 어디에? 1000분의 20의 10%. 조금 어렵죠? 다시. 원래 상가를 사게 되면 1000분의 44%야. 그런데 농어촌 특별세는 1000분의 20의 2%에 10%란 얘기야. 그러니까 0.2%지. 다시요. 좀 어렵습니다. 취득세를 낼 때는 농어촌 특별세가 붙는데 아까 제가 0.2% 붙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0.2가 어떻게 나왔느냐면 취득세 1000분의 20에 해당하는 2%에 해당하는 10%니까 0.2%라고. 다시 한번. 대부분 수험생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해요. 다시. 상가를 사게 되면 취득세는 1000분의 44%. 근데 제가 아까 실무적으로 그랬잖아. 농어촌 특별세는 0.2% 붙는다고. 이게 어떻게 0.2%가 붙느냐. 취득세는 1000분의 40이지만 1000분의 20에 해당하는 2%에 해당하는 10%는 0.2% 아니겠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지방교육세는 여기 지방교육세 0.4% 취득세의 2%에 20%야. 거기 취득세율의 2%를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20%가 부과 된다. 이것도 여러분 어렵죠? 0.4%야, 0.4%. 자, 다시 실무적으로 얘기할게요. 상가를 사게 되면 4%, 농어촌 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인데, 1000분의 취득세 40에서 1000분의 20을 뺀 이게 2% 아니에요. 2%에 20%. 그러니까 2%에 20%가 0.4%죠. 2%에 20%. 그래서 거기 취득세율에서 취득세가 원 4%거든요. 거기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하여 그러니까 취득세가 원 4%잖아. 4%에서 2%를 뺀 세율에서 거기에 몇 프로? 20%. 그러니까 4%에서 2%를 빼면 2% 아니에요. 2%에 20%면 0.4%다 이 말이야. 0.4%. 이렇게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지금 여러분 실질적으로 제가 계산해 드리는 거야. 실무상 이렇게만 알면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오질 않습니다. 취득세 상가를 사면 4%, 실무상으로. 농어촌 특별세 0.2%, 실무상으로 지방교육세 0.4% 붙는다 해서 총 4.6% 붙는다. 이거 딱 기억하시고. 취득세 낼 때는 농어촌 특별세가 붙는다. 취득세 낼 때는 지방교육세가 붙는다. 그리고 등록면허세 낼 때도 지방교육세가 붙는다. 이렇게 알면 되겠어요. 그리고 인지세, 지금 취득에 관련된 거니까. 인지세도 부동산 사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취득 인지세를 붙이고 또 여러분 아까 부모로부터 상속받았다 부모로부터 살아생전에 증여를 받았다 증여세 이런 것들은 나중에 공부하는데 공짜로 받는 거야. 부모로가 돌아가셔서 상속받았다 부모로부터 살아생전에 증여받았다 이러한 거를 나중에 배우는데 이걸 뭐라고 하느냐 무상승계 취득이다. 승계.
승계라고 하는 것은 민법에서 배웠죠. 타인으로부터 계승받는 걸 승계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았다 이 말이야. 이것을 무상승계취득이라고 한다. 그래서 상속과 증여는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한다. 상속과 증여는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 취득하게 되면 뭘 낸다고 그랬어요? 상가 건물 부가가치세. 건물 사게 되면 10% 부가가치세 붙는다고 그랬어. 그러니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부동산 취득에 관련된 조세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거 암기하세요. 이거 암기하면서도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나오거든. 다음 조세 중 부동산 취득에 관련된 조세끼리 나열된 것을 묶은 것을 올바른 거 골라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뭐 있어? 취득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낼 때 등호천특별세, 취득세 낼 때 지방교육세, 그리고 인지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다 뭐야? 부동산 취득에 관련된 조세입니다. 몇 개가 있나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인지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몇 개? 8개. 그죠? 그러면 취득세는 지방세, 등록면허세도 지방세, 지방교육세도 지방세, 농어촌특별세 국세, 인지세 국세, 상속세 국세, 증여세 국세, 부가세 국세. 체크하세요, 여기다. 취득세는 지방세, 지. 옆에다 쓰세요. 등록면허세, 지방세, 지. 앞에다 쓰세요. 농어촌 특별세, 국세. 지방교육세, 지방세. 인지세, 국세. 상속세, 국세. 증여세, 국세. 부가가치세도 국세. 다 국세죠. 국세인데 지방세가 있는 게 뭐 있어?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죠. 그죠? 다시 취득세,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농어촌특별세, 국세, 지방교육세, 지방세, 인지세, 국세, 상속세, 국세, 증여세, 국세, 부가가치세, 국세가 되겠습니다. 자, 넘겨서 보유에 관련된 조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보유에 관련된 거는 두 가지죠. 재산세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거. 종합부동산세. 이 재산세는 지방세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죠? 그런데 재산세 낼 때 뭐가 붙는다고 그랬지?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낼 때 뭐가 붙는다고 그랬지?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 그래서 체크해 보세요. 현재 연결된 거. 재산세 체크하시고, 종합부동산세 체크하시고, 농어촌 특별세 체크하시고, 지방교육세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느냐. 이해하세요? 종합소득세라는 게 있어. 자, 제가 이 글린 상가를 가지고 있어요. 이 글린 상가를 임대해가지고 세입자들한테 집세를 받았다. 사업소득이에요. 사업소득. 그런데 부동산 임대소득세라는 말은 없어. 사업소득. 과거에 이게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었는데요.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이라니까? 이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이었으냐. 다시. 내가 이 상가를 가지고 있다면 세입자들한테 임대해서 집세를 받으면 그 집세가 사업소득이라고. 예? 그 사업소득은 어디에 들어간다? 종합소득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종합소득세도 보유에 관련된 세금이다. 만약에 법인이 임대했다면 법인세를 겁니다. 법인세. 법인이 임대했다면 법인세를 낼 겁니다. 법인세도 보유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득세를 낼 때는 또 10%에 뭐가 붙는다? 지방소득세가 붙어요. 그런데 지방소득세는 반드시 독립세라고 배웠죠. 시험에 나왔었어, 이거. 독립세. 개정돼가지고 세금, 시험에 나왔습니다. 독립세. 종합소득세는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독립세다. 모든 소득세의 10%가 붙는데 이것도 보유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농어촌특별세 역시 보유에 들어갑니다. 어?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에도 관련되지만 보유에도 관련된다. 이렇게. 종합부동산세 낼 때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세입자들한테 집세 받을 때 10% 부가가치세까지 받아서 내야 돼.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도 보유에 들어갑니다. 아이러니하죠? 상가 건물 살 때도 10% 부가가치세를 내는데 보유할 때도 부가가치세를 내는구나. 이렇게 알면 되겠어요.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조세. 임대사업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내가 이 빌딩을 가지고 있다면 세입자들한테 집세 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받아가지고 그 건물주가 사업자가 임대사업자가 세금 내는 거니까 부가가치세도 보유에 관련된 조세이다. 이렇게. 이게 지금 보유에 관련된 건데. 자, 세 번째. 부동산 양도에 관련된 조세는 무엇이 있을까? 기본적인 게 뭘까요? 양도소득세. 그죠? 부동산 양도에 관련된 조세, 양도소득세. 또 여러분, 부동산 매매업자는 반복적으로 팔고 사는 거지요. 사업소득이니까 이 종합소득세야. 참 아이러니하죠. 부동산 매매업자. 부동산 매매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거기 나왔죠. 줄 쳐봐요. 종합소득세는 부동산 매매업자. 법인이 양도했다. 그럼 법인세를 내는 거야. 법인이 양도했다. 그럼 뭘 낸다고요? 법인세. 또 양도소득세를 감면 시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붙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감면 시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붙는다. 또 양도소득세를 내거나 소득세를 낼 때는 10%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암기는 안 됩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 암기 안 됩니다. 양도소득세를 내거나 종합소득세를 낼 때는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낸다. 그리고 역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역시 인지세가 붙는다. 그리고 역시 부동산 양도할 때 매매업자라면 역시 건물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암기는 안 되죠.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23쪽에 보니까 박스가 나왔죠. 국세와 지방세가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양도소득세는 국세, 종합소득세도 국세, 종합부동산세도 국세, 농어촌특별세도 국세, 인지세도 국세, 상속세, 증여세도 국세, 부가가치세도 국세, 법인세도 국세, 지방세,
취득세,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지역자원, 시설세도 지방세, 지방교육세도 지방세, 지방소득세도 지방세입니다.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국세와 지방세 중에 취득과 보유와 양도된 것이 동그라미가 있죠. 양도소득세는 양도에 동그라미 쳤죠.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인데 보유는 임대업자, 양도는 매매업자. 종합부동산세는 보유가 되겠죠. 노후촌특별세는 취득, 보유, 양도. 하하,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농어촌특별세는 취득, 보유, 양도. 그럼 시험에 취득과 보유와 양도에 관련된 건 뭐냐? 농어촌특별세. 그리고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리고 인지세는 취득과 양도입니다. 취득과 양도.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보유할 때도 보유할 때 감정평가를 의뢰하게 되면 인지부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없던 걸로 나왔는데 인지세는 취득과 양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취득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취득과 보유와 양도. 그래서 여러분 취득과 보유와 양도에 관련된 조세하게 되면 농어촌특별세하고 부가가치세 별표시하세요. 농어촌특별세하고 부가가치세. 취득과 시험에 취득과 보유와 양도에 관련된 조세로 나열된 걸 골라라. 그러면 정답은 농어촌 특별세와 부가가치세. 그것만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취득세는 취득, 등록면허세도 취득, 재산세는 보유, 지역자원시설세 보유, 지방교육세는 별표시. 취득과 보유. 지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 자, 여러분 거기 밑에 보니까 별표 저 박스 나왔죠. 취득과 보유에만 관련된 조세 별표시. 시험에 나왔어요. 지방교육세입니다. 암기하세요. 거기 별표시하세요. 취득과 보유에만 관련된 조세 지방교육세. 별표시 1번 별표시. 2번 보유와 양도에 관련된 조세. 보유와 양도에 관련된 조세는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보유와 양도에 관련된 조세는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소득세. 취득과 양도에만 관련된 조세는 인지세입니다. 취득과 양도에만 관련된 조세는 인지세. 그리고 취득과 보유와 양도에 관련된 조세는 세 가지. 별표시. 농어촌 특별세와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 근데 여기는 지방소비세가 안 나왔죠. 이 지방소비세라는 건 시험법에 안 들어가는데 부가가치세 속에 지방소비세가 포함되어 있어요. 쓰세요. 참고로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부가 여러분들이 그 물건을 사게 되면 부가가치세가 국세잖아요. 국세인데 이 국세 부가가치세 안에 지방소비세가 포함됐다니까.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부가가치세를 받아가지고 그중에 일부 지방소비세라는 세금이 일부 붙어가지고 국가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세수가 부족하니까 그걸 주는 게 지방소비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하세요. 그냥 부동산 취득과 부동산 보유와 부동산 양도에 관련된 조세는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가 있다. 암기하세요. 그냥 무조건. 다시 거기 박스에 있는 네 가지 암기하세요. 취득과 보유에 관련된 조세는 지방교역세, 보유와 양도에 관련된 조세는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취득과 양도에 관련된 조세는 인지세, 취득과 보유와 양도에 관련된 조세는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자, 네 가지만 암기하시면 돼요. 다른 건 암기할 거 없어요. 이해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암기도 안 돼요. 암기하는 건 박스에 있는 네 가지. 취득과 보유에 관련된 조세는 지방교역세, 보유와 양도에 관련된 조세는 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취득과 양도에 관련된 조세는 인지세, 부동산 취득과 부동산 보유와 부동산 양도에 관련된 조세는 농어촌 특별세와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가 있다. 이렇게. 이것만 암기하시면 돼요. 네 가지만. 네 가지. 다른 건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뭐 취득에 관련된 조세는 뭐가 있고 보유에 관련된 이거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감각적으로 그냥 감각적으로.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까요? 취득세는 어디에다 갈릴까요? 취득에 관련된 거. 등록면허세도 취득에 관련된 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에 관련된 거. 양도소득세는 양도에 관련된 거. 그러나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에도 보유에도 양도에도, 부가가치세도 취득에도 보유에도 양도에도, 지방소비세도 취득에도 보유에도 양도에도,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가 되겠고, 보유와 양도에 관련된 것은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취득과 양도에 관련된 건 하나 인지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 네 가지만 여러분들이 스케치하시고 나머지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암기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자, 뒤에 넘겨보실까요 여러분? 자, 2020년 5월 중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단계에 부담할 수 있는 세금으로 고른 거. 재산세는 어디에 들어가요? 보유.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 보유, 양도니까 취득 맞죠. 종합부동산세 보유가 되겠죠. 지방교육세 취득과 보유니까 맞죠. 인지세도 취득과 양도니까 맞죠. 그러면 취득에 관련된 조세는 뭐가 있을까요? 농어촌 특별세 맞죠? 지방교육세 맞죠? 인지세 맞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문제가 풀립니까? 25회 때 출제가 됐는데, 다시 재산세는 보유,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과 보유와 양도,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 인지세는 취득과 양도니까 취득에 관련된 조세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와 인지세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가 풀리게 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24쪽에 있는 조세 용어. 조세 용어는 국세기본법에 나오는 거, 지방세기본법에 나오는 용어가 통틀어서 나오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이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